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 값진 일이야. 그러니까, 그쵸. 만약에 돈 사건이 벌어진다. 배우자가 사건을 뭐 만약에 친다거나. 그쵸? 그 일주에서 보는 거야. 월주에서 보는 거는 지금 월주에서 보는 거잖아. 그럼 어떤가, 월주에서는? 아까 여기 있잖아. 진이 있는데 또 진이 왔다. 낙하산. 경쟁이 심해진다거나 사회적으로 일할 일이 만약에 생긴다 하면 어떻겠어요? 다 떠맞는 거야, 씨. 회사에서 요 일을 했는데 요거 하라 해가지고 요거 하고 왔는데 또 요거 하라 하는 거야. 아니면 돌아버리는 거지, 그냥.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힘들어도 그걸 맞는다는 건 좋은 거야. 길게 봐서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일을 많이 한다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 아니야. 마인드 차이지. 아닌가? 노는 게 나쁜 거지. 쉬는 게 나쁜 거야, 여러분. 또 좋다 나쁘다를 하는데. 적당히 쉬고, 적당히, 일해야 되고, 그런 항상 중의 마음을 가져라. 그런 거야. 그게 딱 뚫는 거란 말이야. 아까 토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표. 이게 지중에서 올라오는 거라고. 이게 기초잖아. 집 지을 때 어떻게 돼? 땅이 있어야 되죠? 그 개념이야. 맨 처음 딱 뚫고 올라오려고 집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 모습이라고. 집 지으려고 하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 그 토야.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그냥 임묘진, 조금 뉘앙스가 다르지만, 임묘진 월생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딱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미 올해 그런 생각을 했어. 했다니까, 여러분. 갑목일간이 했어요. 벌써 또 조짐이 보여. 갑진이나 뭐 이런 월주에 보면 어떤 조짐이 보이느냐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게 뭔가 경쟁, 생각지도 않은 경쟁이 붙는 거야. 내가 이거 낙찰 받아야 되는데, 아, 여기 하나 더 생긴 거야. 그러거나,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 그 고전을 만회해 보려고 뭔 건수를 누군가 가져왔는데 그거는 더 망가지는 건수다. 이런 거지. 근데 안 망가지려면 뭘 봐야 된다고? 금 있으면 된다. 그 우리 친구놈이 값진 일주인데 나는 내 예감이 다 마누라하고 겁나게 싸울 것 같아. 애인하고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부모님 내가 보면 그래. 그냥 너 그거 조심해라. 너 터지면 장난 아니다. 근데 애가 대운이 금대운이야. 그게 좋더라니까, 그게. 대운이 금대운이야. 작년에 그 추월에 정재격인데 금이 많아요, 애가 지지에. 그게 금대운이니까 오히려 좋은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야, 여러분. 양이 눈이 들어왔잖아. 금이 많으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니까, 의외로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쁜 게 아니라. 근데, 올해 계묘년이나, 계묘년은 양이 눈이잖아요. 내년에 갑진년은 비겁이 많은 운이잖아. 그러면 안 좋은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 근데 그 중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는 금이 있다는 거야, 사주에. 여러분. 어떤 패턴이든. 근데 화는 지금 좋아질 수는 없어. 여기 지금 좋아질 수는 없다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좋아져야 돼? 여기 생들은 여기 가야 마치 씨 뿌려가지고 화에서 지금 자랐잖아. 이거 추수할 거야? 기다려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 관리해야 되겠죠? 좀더
튼실하게 열매를 키워야 되겠죠. 그럼 사오미생은 그래야 된다는 얘기야. 얼마나 간단해. 그 사오미생들의 뭐 개별적인 뭐 이런 것까지 볼 수는 없는 거야. 크게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야. 이게 사오미 월에. 그러면 사와 월이다. 진사잖아. 그게 사중 경금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목적이 있는 거야. 밀감나무를 키우는데 꽃망울이 요만한 경금, 사중 경금이 장생했네. 그러면 그거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농약도 쳐줘야 되고. 농약 치려면 어떻게 돼? 돈 들어가잖아. 그거 까먹는 거요. 그렇지. 그렇죠? 그런 이치로 보시라는 얘기야. 아까 뭐라 그랬어? 갑목이 이 사화를 보면 식신이죠. 어떻게? 더 잘 되려고. 헬스장 표 끊는 거죠? 돈 내가지고. 그걸 보시라. 예. 근데 요거는 상관이잖아. 그죠? 상관이니까 오버하지 말아야. 비겁이 많은 거잖아. 그럼 오버할 수도 있다. 급하다. 그런 거면, 자, 이게 결국은 경금의 열매를 위하는 거잖아. 우리가 계절로 보면. 요게 경금의 뭐야? 요화가 욕패지거든, 욕패지. 그러니까, 갑목 입장에서는 이게 상관이다, 이거야. 그죠? 상관이면서 이 오화가 신금을 보고 나오면 이건 어떤 거야? 오화가 신금을 봤다. 상관 경관이잖아. 그죠? 십성으로는 상관 경관인데 오행으로는 어떤 거야? 멀쩡은 과일. 새로 녹이는 거, 멀쩡한 금, 새로, 아, 이거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녹이는 거잖아. 그런 짓 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지로 진토가 왔단 말이야. 그죠?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 이 오화는 무슨 운동을 해요? 아, 또 복잡하게 또 들어간다. 간단하게 가야 되는데. 이것까지 해야 되나? 네. 인호술 운동을 하는 거야, 인호술. 그 인호술 운동은 크게 봐가지고 화 운동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 어떤 이유야 어떻든 화 운동은 계속 가는 거잖아요. 장례를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상관은 어떤 거냐면 그 쉽게 얘기하는 건 내가 무슨 뭐 상관에서 오바했다고 해서 안 할 거요. 상관은 한번 실수한 거는 한 번 더 보는 성향이 있잖아. 고치는 성향이 있으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상대방을 보고 상관 행위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내가 잘했나 못했나를 보는 게 상관이거든. 식신은 그런 거 안 봐. 그런 거 볼 줄 몰라 식신은. 툭 찌르는 거지. 이해돼요? 그런 거니까 이거는 경험치가 들어가는 거지. 다만 급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노력을 하는데 오버하지 말라는 거야. 미친 말처럼 뛰지 말라는 얘기요. 하긴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좌우가 이게 사주의 좌우충이 뭐라고 그랬어 내가? 인체적으로? 다리에 쥐라고 했잖아. 왜 쥐가 날까? 여러분 생각해봐. 자, 화기운은 뛰려고 오는 성분이죠. 수기운은 멈추려고 하는 성분이잖아. 이게 마음이 급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골프 칠 때 힘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여기 빠지겠죠? 축구선수가 그거 딱 차려고 그러는데 쥐나죠? 좌우충이 그거야. 그럼 무슨 얘기야? 좌우충, 사주에 좌우충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가만히 누워 있는 사람이요. 뭐 지금 막 뛰고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바쁜 사람이야. 자오충이면 바쁘다야. 맞잖아. 목금을 떠나서 그냥 막 수화를 날고 가는 거요. 극단이죠. 상하죠. 그래서 지나는 거야. 아니, 가만히 있는데 지나나? 막 뛰니까 지나는 거 아니오. 그죠? 바쁘다. 그러면, 갑진년의 5화월의 갑진년은 뭐야? 뭔가 신자진 수국운동을 마무리하고 활을 펼치려고 한단 말이야. 딱 하나야. 급하지만 않으면 돼. 급한 거 조심. 오케이? 성질 부리는 거 조심. 오버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미는? 미도, 요렇게 또 해석을 하시면 돼요. 미는 또 재성이잖아요. 재성이고, 요것도 재성이잖아요. 그럼 재성 혼잡이잖아. 근데 그 미 속에도 을목이 있고, 그죠? 진중에도 을목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장사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마진이 좋겠어? 나쁘겠어? 박리담회 같은 거라.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다 하면 열심히 지금 일하고 돈 벌고 있어. 또 진이다 하면 또 거시기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요. 자신 있으면 하고. 금 있거나 이러면. 그지? 그럼 지금 왜 이런 경우 있잖아. 아, 이거 분명히 조금만 버티면 대박이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장사 이제 시작했는데 이거 장사 안 되는 거야. 아, 조금 더 버티면 나중에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사주를 보시라고. 금이 있는지. 응? 지금 박리담회 해가지고 망하는지. 조금 버티면 괜찮아. 지는지. 그럼 대운도 봐야 되겠죠? 그렇게 판단 내리는 거야. 중요한 거는 그런 겁니다. 미중에 을목이 다 들어있다는 개념. 그러니까 항상, 이게 온전히 내가 돈 벌어도 이게 비겁으로 떨쳐 나가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야. 아, 그걸 항상 상기를 하시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게 겹치면 힘들 가능성이 많잖아. 애지간하면. 그런 걸 들여다보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거요. 이 미토는 임묘진 사후 미까지 온 거잖아. 만약에 미토가 돈벌이를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는 뭐냐 하면 이미 이제 이게 결정 난 거야. 장사를 하면 미월에 지금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떤 거야? 오래된 거죠? 오래된 거잖아. 벌써 손익 계산 분기가 다 나와 있는 거야. 비전도 나와 있는 건데 진은 뭐야? 진이 오는 거는 이제 막 시작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미 가지고 지금 장사하고 앉아 있는데 이게 벌써 이게 한 달에 들어오고 나가는 게 이게 벌써 나온 거야. 근데 진을 딱 보니까 이럴 수 있겠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런 개념. 요게, 뭐, 물론 이제 미는 없잖아요. 요런 개념으로 여러분, 일지도 그렇게 해석을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내년에, 자, 요런 것들, 요런 것이 사건이 벌어지겠죠? 갑목이 뿌리가 되는 거. 인. 묘, 진, 그지? 미. 그죠? 그러면 내년에 해월생, 미월생, 진월생, 묘월생, 인월생이 운의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저 갑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그렇게 일단은 딱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미월의 갑목은
갑진이 왔다고 하면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이걸 장사로 내가 예를 들었는데 직장이면 직장에 그런 예를 들으면 된다는 얘기야. 번거로운 거죠. 직장으로 치면 어떻게 돼? 내가 이 미 같은 직장이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천을균이잖아. 그럴싸한 직장이죠. 남들이 보면, 어우, 야, 그 굉장히 럭셔리한 직장이다,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월급은? 많은 거야, 안 많은 거야? 마치 공무원 같은 거 아닌가? 아, 공무원이니까 잘 들어간 거야. 근데 미니까 아, 실상 따지고 보면 월급이 200만 원도 안 되는 거야. 맞잖아. 그러고 앉아있는데 갑진이 딱 온 거야. 비전 제시를 하면서. 야, 그런데, 야, 때려쳐라. 나하고 사업하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거기에 이게 뭐가 또 겹쳐? 돈이 궁한 거야. 장래가 보이는 거야. 공무원 월급 뻔하잖아. 그럼 막 그런 투자. 그쵸? 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직장 내 비겁들이 소통을 하는 거니까 어떤 거야? 인간관계가. 그쵸? 그런 거요. 그러니까 갑목이 진월에 태어나든 미월에 태어나든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거야? 항상 그, 만약에 직장을 다닌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안에 꼭 나오고 경쟁해야 되는 인간들이 또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 살면서. 꼭 걔가 내 돈을 좀 뺏어가는 느낌 드는 거 있잖아. 내가 양보해야 되고, 희한하게. 그런 것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갑이 그냥 그런 거 없어도 이거 양보해야 되는데. 꼭 잘난 인간 만나가지고 들이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야 되는 건데. 그쵸? 그러니까 인묘진 미 해생은 그렇다. 거기에 해생은 뭐요? 진의 원진까지 되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하고. 미는 그렇고 이제 신유술생은 어떠냐 이거지. 망하진 않겠죠. 갑진이 유혹을 해도 어떻게? 그때 깝깝하기는 하지만 넘어가겠죠. 가을생들은 괜찮은 거야. 다만 갑진을 보기는 한다 이런 거지. 그죠? 그러니까 신월생들은 신자 진을 하겠죠. 진이 온 거죠. 그러면 자가 필요한 거잖아. 자, 신이 신월에 있는데 진을 봤어. 그러면 신이 뭘 생각할까? 자로 가려고 하겠죠. 그렇잖아. 그러면 그 자는 뭐야? 갑목 입장에서 인성이죠. 뭔가 미래에 뭔가 자격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이런 거 하겠죠. 배움. 오케이. 진중계수는 어떻게 배우는 거라고? 산수 공부하는 거요? 기초 공부하는 거요? 아니면 당장 써먹을 거 공부하는 거요? 진중계수는 그래. 어떤 거냐. 내가 역학한다 하면 당장 가가지고 취업 공부하는 거지. 대학교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 아니, 그 이론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진월생은 그래요. 진월생이 그래. 진월에 태어난 사람 다 그렇다고. 진월생이다 하면, 대학생 인생이죠? 일간을 떠나서, 진월생이다. 맨날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진만 가져도 자팍 박사야. 잡탕이야. 오케이? 음식하잖아. 요거 했다가 또 배워가지고 또 메뉴 하나 개설한다니까. 슈퍼마켓이라고 했잖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직장에서 뭐 이렇게 들어오면은 뭐 어디 교육
갈 수도 있는 거죠. 연수 같은 것도 되고. 뭐 나쁘지 않아요, 신유술. 다만 여기에서 이 비겁이 오는 거는 경쟁자가 온 거니까 관에서 같이 공평하게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뭐 진급 문제라든지 크게 따지지 말라는 얘기지. 오히려 욕심부려가지고 아유 내가 먼저 진급해야 되는데요. 아니 내가 부장으로 딱 진급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보통 분위기로는 이게 내가 진급 케이스인 거야. 근데 갑자기 낙하산으로 딱 온 거야.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응? 깝깝해가지고 들이받아야 되나? 못 받습니다 여러분. 진급이 누락돼도 어떻게 다녀요 안 다녀요? 그렇지. 가을색은 다니는 거야. 거기에 꾸준히 열매 나오는데 봉급 주는데 이게 자존심 내세울 게 아니라고. 관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자 간목이 관성격이단 말이야. 직장 다녀야 되잖아. 주어진 임무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때려친다고? 때려칠 수 있어. 그러면 그 저 사회생활 포기하는 거야. 사주로 치면 자기 직분을 포기하는 거야. 임무를 하늘이 주어진 임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해서 이걸 기준으로 이거는 경금이 당령되고 이거는 신금이 당령된다는 거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 열매고 이건 열매 재료 같은 거야. 항상 자연을 농사 짓는다. 나는 제주도 밀감을 이렇게 해봐서 안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거 안 하면 좀 모를 수 있어. 그러니까 참 해보는 것도 중요한 거야. 내가 당구를 잘 치거든. 골프 하니까 야 이 감이 그 당구에서 오더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그게 다 써먹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갑이 올라온 게 아니잖아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분류를 구분을 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난데없이 올라온 거잖아 그러면. 가을생들은 갑이 난데없이 올라온 거잖아. 근데 그 갑이 센 척하는 거잖아. 그러면 걔를 이기는 게 금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금이 있어야지. 그러면 저거 이기잖아. 그러니까 직장 멀쩡히 다니는데 갑진이 와가지고 사업하자 하면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답은 딱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신유술생. 다만 이제 진술충을 하면 이 충은 이런 게 있어요. 충의 원리가 내가 자리를 양보하거나 오케이? 누군가 들어온 거잖아. 쑥 대가리 내민 거잖아. 그죠? 그 충은 뭐냐면 내가 밀리거나 아니면 내가 충 받아서 정복하러 가거나 점령 당하거나 오케이? 충운이 나쁘면 점령 당하는 거야 내가. 충운이 좋으면 지금 요거 했는데 만약에 가게를 내가 이걸 하고 있어. 충운이 좋으면 어떻게 되냐면 새 가게 오픈하는 거야. 영역을 확장하는 거라고. 충이니까 어차피 움직인 거잖아. 그러니까 쫓겨나서 움직인 건지 아니면 정복하려고 움직인 건지 개업하려고 움직인 건지 이해돼요? 내가 아파트 20층에 사는데 아 20평에 사는데 충운이 좋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이사하는데 40평으로 가겠죠? 40평은 아니고 뭐 30평도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넓은 평수로 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라고.
여러분, 그러면 진술충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을 확률이 있는 거죠. 사주 구조가 그거 좋다 하면 그거 충이 좋다고. 그럼 충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여러분. 뭐 그런 이동이라든지 그 이게 이제 일지로 작용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마누라가 업그레이드 된다도 돼. 마누라가 외국 가가지고 진급해가지고 외국 발령 난다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 마누라가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다거나 그런 겁니다. 그게 나쁘면 어떻게 돼? 그렇지, 그렇지. 표범이 되는 거지. 그죠? 응. 킬리만자로의 하이에나가 되는지 표범이 되는지는 그건 나중에, 나중 문제고 어떻든 좋게 생각하자고 한 거니, 응, 표범이 되는 거지. 응.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자, 이 겨울생은 뭐냐? 겨울생은 공부했던 거 또 들춰서 또 하고야. 또 하고, 어. 또 하면 좋잖아. 지겹긴 해도. 그러니까 정리 오는 거야. 만약에 책을 썼다. 팔아야 되는데 아직 팔 때가 아닌 거야. 어떻게? 재검사, 재교정. 이해돼요? 그래야 더 완벽해지는 겁니다. 다만 갑갑해지는 거죠. 어. 근데 요 월생에 화가 있다. 그러면 정말 바빠지는 거야. 진이 오면 당장 내놓지는 않더라도 빨리 이제 내놓아야 될 거 아니야. 사오미에. 그죠? 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어떻든 회자축인가 이게 공부도 되지만 자격도 되지만 문서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임묘진 이게 갑진월에 잡는 문서는 어떤 문서예요? 그러니까 비겁이 관여된 문서니까 너무, 뭐, 대출을 한다거나, 막, 이런 게, 그럴 상황이 많은 거잖아. 그걸 잘 따지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것도 사주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 어떻든 문서를 판다거나, 막, 세금에, 아, 저, 돈, 빚에 못 이겨가지고 뭘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거나, 아니면 뭘 사고 싶은데 돈은 없어가지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거는 그 사주 따라 이제 대운이 어떻고 여러분 대운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간단하죠. 대운 어떻게 봅니까? 30년씩 끊어서 보라고 했잖아. 임묘진이냐 사오미 대운이냐 신유술 대운이냐 그런 게 필요하다. 그렇죠? 갑진년은 개묘년은 갑목이 관대운인지 식상대운인지 비겁대운인지 비겁대운에 비겁이 겹치잖아. 쓸데기 없는 식솔만 늘어난 거잖아. 그런 걸 보시라고. 그러니까 화가 없는 해자축월생은 어떤 거야? 그냥 공부하는 거야. 그냥. 예? 목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해. 그냥 꽁꽁 얼려 있는 거잖아. 화가 없으면. 그죠? 뭐 좀 일어나려고 하는 거야. 진생이 되면. 그런 것들도 잘 보시고, 어떻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큰 이슈는 문서, 공부, 갑이니까. 이 해자축 월이 된다는 거는 이 진이, 자, 요런 거요. 이 해월이다 하면 어떻게 돼요? 진의 원진이잖아.
아까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잖아. 그죠? 그럼 해월이 이게 딱 따지면 임수가 당령하는 시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거야. 갑목 입장에서 해월생이 진년을 봤다는 거는, 자, 갑목 입장에서 해는 장생도 되죠. 그리고 해의 목적은 뭐야? 해묘미 운동을 하는 거잖아. 해묘미 운동을 한다는 건 비겁 운동을 하는 거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갑이 해다는 거는 뭐냐? 내가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장생 같은 엄마 같은 존재야. 자, 갑목이 해월의 갑목이다. 장생 기질이 있어요. 인성이면서 편인 장생 기질이 있다고. 응? 그러면 그건 뭐냐면 사회가 월지잖아요. 사회가 그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겠죠. 내가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기를 바라겠죠. 그게 장생이 바라는 마음이야. 근데 진이 와가지고 그거 못하는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지. 아, 공부해야 되는데 학원비가 없어. 공부해야 되는데 알바 직장 가라고 하는 거야, 엄마가. 자, 엄마가 다쳤어. 맞잖아. 부모의 개념으로 보면이. 엄마가 힘들어졌어. 엄마가 나한테 그 뭐 학원비 끊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알바해야 되잖아. 월지 자체니까. 그 다음에 저게 해중 갑목이 또 뜬 거잖아. 그럼 형제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 월지는 부모 형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사회에 그런 인간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받아먹을 거를 그 인간이 채간 거잖아. 아, 이게 너무 안 좋은 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항상 솟아나는 구멍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원지는 항상 뭐라고? 원진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거예요? 원지는 집착하지 말라고 했죠. 꽂히지 말라고 그런 거잖아. 남이 나를 밉게 하면, 아, 제가 왜 그러니, 화살 꽂히면 빼라고 그랬잖아. 그냥 단상태로 죽어가면서, 아, 제가 왜 나한테 이런 화살을 꽂았을까? 이런 게 집착, 이게 귀문이요, 원진이요. 그, 어리석은 거잖아. 남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도 툭 털어버려야지. 그러면 개운법이 어떤 걸까? 금이야, 금. 금으로 개운한다는 건 어떤 거요? 정신 차려라는 얘기잖아. 질질 짜지 말, 그죠? 습이잖아, 습. 습으로 생긴 문제잖아. 조해져야 될 거 아니야. 냉정해져야 되는 거지. 이성을 차려야 되는 거지. 습은 감성. 조는 이성. 경금일관들이 그거 보잖아요. 아, 참, 정말, 시간 많은 애다, 이런 거. 인생 달리는데 시간 많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선생님, 갑목에 해월생이 금이 없으면, 식구들에서 또 금이 있으면. 그렇지. 그런 게 개운법이야. 내가 그게 없다 하면 금 찾아가. 아, 진짜라니까? 그러면 좀 위로가, 아니, 정신 차려요. 바로 금 찾아가잖아. 그럼 금이, 너 좀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한다니까? 근데 생전 안 보던 사람이 정신 차려라 하면 욕 나오잖아. 근데 그래도 내가 평상시에 조언을 받고 한 애한테 찾아가면 듣잖아.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게 있다. 개운법이 그런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회생활 하면서 만나서 살아가는데 개운법은 뭐냐 하면 내가 없는 것을 상대방한테 찾는 거야. 궁합 같은 거 보면 진짜 그래. 기가 막힌 거야, 이건. 이건 누가. 내가 금이 없어. 금이 필요한다고 맨날,
한다고 돼? 해야지. 길게 봤을 때는. 그지? 근데 당장 써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인간 잡아야지. 그게 개운법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해수가, 지체되는 겁니다. 진의 원진으로. 만약에 이게 공부다 하면, 내 사회적 어떤 그 방향성이 좀 지체되는 거야. 그러면 답답해하고, 그러니까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해야 돼. 미래를 보고 준비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 사오미로 가야지. 그러니까, 그냥 평탄하게 그냥 순수히 그냥 지내서 그냥 화로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는 게 해월생이다. 이런 거고. 자월생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신자진 운동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과거에 내가 해왔던 것을 어떻게 해야 돼? 무기장착시켜야 된다. 조만간 4년 되면 어떻게 된다고? 뛰쳐가야 되니까 장착하는 시기다. 이렇게 봐야지. 축은 축진 파잖아요. 그러니까 성급함도 있는 거야. 축어생은이 고요한 거잖아. 이제 진이 왔으니까 성급해지는 거지. 왜냐하면 축임묘진이잖니. 진이니까 축진파가 그런 거야. 이거 조금 더 공부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뭔 얘기냐? 진이 왔으니까 당장 취업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취업 공부를 한 3년 해야 되는데 진이 와놓으니까 이게 3개월 만에 해가지고 그런 거지 축진파가. 그런 겁니다. 역학하는 사람이다. 추골이다. 진 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루땅 뛰어야 돼. 그거요. 그러니까 갑목이 추골이다 하면 재격이죠. 진이다 하면 그런 겁니다. 투자 푸는 거잖아. 그지? 축이라는 그걸 하고, 아까 미월에 진이 하면 이거 때려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요것도 천을귀이면서 축이잖아. 그러면 투 공부도 하는 거야. 그런 거. 재성이니까 인성 달이잖아. 재성은 뭐야? 어떤 행위야? 크게 놓고 보면. 주경야독 같은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자, 이게 월의 해석이고, 박세조, 지금이 정주행 하니까. 그러니까 월에는, 월지는 뭘 보는 거라고? 부모, 형제, 그 다음에, 직장. 막 이런 거죠. 사회성을 보는 거잖아, 사회성. 뭐, 사회성에, 뭐, 여기 뭐, 금전도 들어가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직장 다녀야 돈을 벌 거 아니야. 사업해야 돈을 벌 거 아니야. 금전이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갑목은 어떻게? 지금 돈 버는 시기요? 아니요. 아니에요. 뭔가 실력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고. 그죠? 돈 버는 거는 어떻게 돈 버는 거야? 속가내기 하면서 돈 버는 거야. 갑목이, 그러니까 갑목이 어떤 거예요? 금이 강한 사람은 가능하다, 그게. 갑목 일간으로 다 돈 못 버는 게 아니라고. 갑목이 봐봐요. 봐, 자, 간단하게. 토가 있다. 지금 비겁들이 많은 거야, 이렇게. 을도 있고, 막 이게 있어. 요놈들이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이게, 이 토가, 이게 내 돈인 거야. 요놈들이 있어. 그럼 어떤 거야? 금이 와가지고, 경금이나 금이 와가지고 이걸 탁 해주면 이게 살아날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개념이라고. 이게 대운이 금 대운이면 좋겠죠. 큰 문제 없겠죠. 그렇게 보는 거라고. 수대운이다 하면 어떻게?
수가 비겁을 생각했죠. 그냥 공부한다고 돈 겁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거나 아니면 뭐 형제한테 나가거나. 그죠? 월지는 이런 패턴으로 크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갑목이면 이제 자, 인, 진, 오신술이죠. 이건 뭘 보는 거야? 배우자를 보는 거야, 배우자. 그럼 배우자면, 자, 기혼이 있고, 미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학생도 있을 거고, 그런 거지. 노인도 있을 거고. 어떻든, 일지는 자기 실력이다. 그 다음에, 뭐, 보통 연애운 물어보거나 하면, 일지를 봐라. 월지도 보긴 해. 근데 일지하고 연관이 되면 어떤 거야? 만약에 이런 거지. 자, 갑진년이다. 요거, 요거겠죠. 연애운이. 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관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자, 일지에서 올라왔다 하면 만약에 기혼자가 아니야. 미혼이다 이거야. 미혼인데 갑진년의 연애운은 여기서 발생하는 거야. 여기서. 근데 어때? 연애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개념이잖아. 애정적인 모습이 아니잖아. 같이 자도 그냥 손잡고 자는 거잖아. 친구 같아서. 동성 같아서. 동성 같은 느낌이잖아. 비겁이니까. 그런 그 운인 거지. 그러니까 천간의 갑목은 그렇다는 거야. 천간의 갑목은. 그러니까 천간의 모습은 뭔가 사건이 보이는 거죠. 한 해에 천간의 모습은, 갑진이라는 모습은, 저 갑목은 누구나 다 보는 거야. 새해에 딱 보면서 저 갑목을 다 쳐다보는 건데, 저 갑목하고 내가 상관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마치 국가가 어떤 정책을 내면 그게 나하고 상관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전혀 무관한 사람도 있잖아. 그거는 지지의 어떤 뿌리로 본다는 얘기야, 여러분. 근데 이제 지지에 이게 갑목 입장에서는 이게 재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갑진이라는 건 어떤 거야? 갑목 일간이 만약에 내년에 연애를 한다거나, 에? 초혼인 경우는 어떤 거예요? 친구가 소개시켜 준다거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 아, 요거는 야, 집에까지 찾아와서 소개를 해 주는 거고. 그죠? 요거는 어떤 거야? 요거는 뭐 좋게 생각하면 요거에 또 요거 요거 것이 또 생긴 거고 그런 거잖아. 근데 요것도 언제 도망갈 수도 있어. 무늬만 재성이잖아. 요것도 무늬만 재성인 거고. 그러니까 풍부한 거야. 무지하게 많은데 없어. 실제 뭐 그런 거라든지. 그렇게들 해석을 하고, 요거는 뭐예요? 다시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그런 것들입니다. 애정 운으로 보면. 근데 이제 이 일간 중에, 제일 그, 일주 중에 요런 것들은 사건이 벌어지겠죠. 이게 갑진년에. 그러면 이게 무슨 사건이야? 기혼자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여러분. 에?
갑목 일간이 갑진 일주라든지 갑인 일주는 내년에 이게 배우자가 올라온 거잖아, 갑으로. 어떻게 올라온 거야? 돈 쓰려고 올라온 거잖아. 아닌가? 이런 거, 이런 거. 임묘진. 왜 갑이 왔다. 뭐 좋게 생각하면 어떤 거야? 확장한 거죠? 그 배우자의 뭐 이런 그 형제 문제라든지 동료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비겁이 이렇게 되면 어떤 경우는 그게 바람이 돼버려. 아니면 이별하게 되잖아. 그럼 다른 비겁한테 떠난 거잖아. 이거 이렇게 갑인이잖아. 9살에 만약에 결혼은 남자다 이거야. 와이프가 어디 가는 거야? 친으로 도망간 거 아니야? 친정 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내가 이 강의 지금 강의에 갑인 일주는 내년에 와이프가 친정 간다 이렇게 단식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야. 아이, 꼭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거 있는 게 당연한 거야 또. 친정 가면 나는 그러겠다. 갑인, 내가 갑인 일주인데 와이프가 친정 간다 하면 하, 자유다. 갑인들이 그런 거 좋아해요. 갑인 일주가 좋은 거잖아. 아니, 호랭이가 떼지어서 다니는 거 봐서 혼자 다니지? 그래서 고란살이라고 오는 거예요. 해방이야, 해방.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마누라가 친정 간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라. 그 다음에 갑진이 갑진을 봤어. 어떤 거예요? 그냥 땅 파세요. 자기 일 하라고. 엎드려 신음하는 거잖아. 그냥 어떤 갑목이 지금 어떤 시기야? 지금 가을이 아니라 아니잖아요. 진월에 뭐해 갑목이? 땅 파야 되잖아. 맞지? 농사 지어야 되잖아. 겁나게 바쁜 시기잖아. 그러거나 말거나 땅 파세요. 어? 에? 그게 답이야? 근데 아이고 내 팔자요 하면 안 돼. 좋게 얘기하면 뭐라고 이게? 총 때매지 말라 이거. 내가 뭔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 예? 근데 이거 오니까 이거 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거 알아서 해. 그까지 맡아서 하든 체력이 있으면 하든지. 그 생각 나름이야. 운도 자기 생각 나름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못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사람마다 틀릴 거 아니야. 요거는 뭐야? 가보는 격각이죠. 격각인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신자진 운동을 마감하고 화 운동을 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급하지만 않으면 돼. 천천히 가라. 그런 거예요. 뭐 자세한 거는 뭐 어차피 팔자 내에서 거시하는 거니까. 자, 요거는 뭐야? 신자진이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내가 뭔가를 원하려면 자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자수 찾아가라니까.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게 답이요. 내년 진이다 하면 내가 갑신 일주다 이거야. 예? 그런 자수의 물상을 찾아가든지 자수 가진 사람을 찾아가든지 그게 가장 보편적인 개운법이에요. 그 내 제자 중에 갑신일주가 있는데, 갑신일주가 있어요. 진월의 갑신일주네. 갑신 신지라고. 진월의 갑신일주가 개묘년 올해 보냈는데 올해 뭐 했느냐면
땅을, 산을 2만 평짜리 산을 샀는데, 그 평탄 작업하고 막 허가 맞고 해가지고 오래 돈이 작살나게 나갔어. 막 지갑도 잃어버리고 돈 한 푼도 없이 막 캬 울며 불며. 응? 그 누구한테 빌린 돈이 있는데 그 빌려준 인간은 왜 안 갚으냐고 막 지랄 발광을 하고. 응? 그래도 꾸역꾸역 평탄 작업하고 2만 평짜리를 5천만 원에 산 거 아니오. 응? 근데 거기에 이제 도로 옆에 산이란 말이야. 그걸 개간, 임업 후계자 시험 봐가지고 이제 뭐 대출 뭐, 지금 그러고 앉아 있는 거지. 그 내년에 갑진년이 어떻게 했어요? 신자진이잖아. 내년 진이다 하면 어떤 거야? 이게 언제 거시기 오겠어요? 경자년에 계약한 거야. 그지? 그러면 내년에 갑진년은 어떻게 돼요? 마무리 되겠죠?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여러분. 근데 고생고생 하겠죠? 재생살. 그런 거야. 진술충 아까 얘기했죠? 진술충. 뭐라고? 이게 마누라다. 그럼 어떤 거야? 충이다 하면 뭔가 발전적으로 보세요. 맞잖아. 충을 나쁘게 봐가지고, 갑술주가 내년에 진술충 딱 때리면, 이게, 자, 봐봐. 갑목이 술이다 하면 이건 도사잖아. 늙은 배우자잖아. 나이만한 배우자. 응? 할머니잖아. 근데 갑진이라는 싱싱한 연계가 들어오는 것도 되지. 해석 나름이야, 해석. 그걸 어떻게 또 해석하는 줄 아나? 갑술일주가 내년 갑진년을 만났잖아. 젊어지는 거야. 해석은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야. 정답 찾으려고 하지 마. 그 해석을 자유롭게 해야만 공부가 늘어. 뭔 얘기인지 알아요? 네. 그 공부가 늘면서 규칙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야. 나만의. 무서워하지 마. 아, 이거 틀린 거 아닌가? 그 관성 강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 꼭 그거예요. 그 틀에서 벗어나질 못해. 오히려 소설 잘 쓰는 거는 관성이 약해야 소설을 더 잘 쓰는 거예요. 그런 거야. 소설을 한 번씩 써보라는 얘기야. 왜? 그런 소설을 쓸 줄 알아야 그 어떤 그 운의 이게 양자역학적인 대응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딱 벗어 던져야 상담도 잘 돼요. 오케이? 꼭 저걸 정상에서 다 알아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게 무궁무진한 거니까.